단돈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답을 얻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본 제작진. 그 순간 김치전 한 장에 2,000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2,000원 김치전이 있다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소문의 근원지 신기시장. 정말 이 안에서 2,000원 김치전을 팔고 있는 걸까요? 역시 시장이라 그런지 갖가지 제철 과일과 먹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2,000원 김치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 사장님, 여기 2,000원짜리 김치전 파는 데 있어요? 글쎄, 여기가 있었나? 들어본 것 같은데 저쪽인가? 네, 알죠. 어디예요? 저기 바로 앞에. 시장 상인 증언에 따라 한 전집을 찾았는데요. 보기에도 침 넘어가는 각종 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손 많이 가고 정성 많이 들어가기로 유명한 전을 고작 2,000원에 파는 게 정말 사실일까요? 사장님, 여기가 2,000원 김치전 파는 데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여기가 바로 2,000원짜리. 메뉴판을 눈 씻고 다시 봐도 김치전은 2,000원이 맞았습니다. 저렴하단 소문은 발 없는 말처럼 멀리 퍼져나가 이곳에서 김치전을 찾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엄청 싼 거죠, 지금 물가에. 엄청 싼 거죠. 저렴한 요즘 시대에 맞춰서는 저렴한 가격이죠. 무엇보다 이 집의 김치전이 특별한 이유. 바로 하트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김치전 모양이 하트예요? 저 손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우리가 하트로 했죠, 하트. 무려 얼굴보다 크고 굵게 타오르는 마음과 닮은 하트 김치전.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하트 모양 틀도 직접 제작 의뢰를 했다는데요. 가로지름이 무려 30cm나 된다고 합니다. 하트를 좀 하고 난 다음에는 매출이 조금 그래도 어떻게 올랐어요? 아니, 그럼요. 얼마나? 하트. 그래도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출이 좀 올랐죠. 여기서 첫 번째 비법 나왔습니다. 바로 아이디어. 사랑스러운 김치전이네요. 맛있게 생겼어요. 너무 정성스럽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디어까지 중무장한 김치전을 단돈 2,000원에 팔면 남는 게 있을까요? 아유, 저기 2,000원 팔아도 조금 남는 게 있지 그래도. 어떻게 이윤을 남기는 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사장님의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신기시장의 하루가 시작되는 오전 7시. 사장님과 전집도 장사 준비로 바쁠 시간입니다. 바깥에 필요한 거 뭐 있어? 장례 필요한 거 없어?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아, 저희 남편. 남의 편. 저희 애기 아빠예요. 아, 그러면은 네. 아드님하고 남편분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셋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식구가 다 없으면 하기 힘들어. 아줌마들은 남의일 거 누구가 하는 건데. 조금 더 도와주다가 이제 이 사람 이게 이제 자금이 나오면은 손 떼야지. 사실 두 분은 이곳 신기시장에서 무려 30년간 생선 장사라며 두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곳에 전집을 차린 지 5년째. 시장에서 나고 자란 둘째 아들은 이제 부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이 전집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에서 조립 라인에 있어요.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하서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결심을 했죠. 제가 거의 34년 동안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걱정됐죠. 왜냐면 이게 내가 시장에서 한 30년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우리 아들이 날 닮았는지 아주 그냥 잘하고 있어요. 참만 다행이야. 어머님의 자랑인 아들은 이곳에서 반죽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맛있게 잘 익은 김치에 천일염을 넣고 적당히 간을 맞춘 뒤 최고급 밀가루까지 듬뿍 넣고 버무리는데요. 이 반죽에는 아들만의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비법이라기보다 그냥 똑같아요. 비율만 잘 맞추면 돼요. 1:1:1로. 1:1:1로 잘 맞추면 되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김치는 되게 싸게 팔기 때문에 그래도 김치 함량이 좀 많아야 되는 거.
그래야 좀 시장이 맛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렴하다고 해서 낮은 퀄리티가 아니죠. 요거는 진짜 많이 공부했어요. 아들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반죽은 어머님의 손을 통해 비로소 전으로 탄생하는데요. 하루에 전 얼마나 부치는 것 같아요? 글쎄, 개수를 안 세봐도 우리 진짜 많이 부치는데 뭐 적게 보통은 그냥 300개, 기본 300개, 뭐 많이 나와도 500개, 한 가지당. 하여튼 물론 숫자는 세보지 않아요. 자오징어는 하루 종일 지죠, 저는. 어머, 나 진짜 돈을 이렇게 빚을 수가 없어.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어떤 노하우예요? 전이 언제 어느 찰나에 순간에 뒤집어야 되는가. 또 전 종류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령. 이런 게 다 이것도 기술이에요. 이거 아무거나 뭐 전이라고 대충 지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는 아버님이 나설 차례입니다. 장갑까지 단단히 챙기고 길을 나섰는데요. 여기 지금 어디 가세요? 야채 사러 장보러 가는 거예요. 장보러 어디로 가시는데요? 여기 가까운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시장 안에서? 네. 능숙하게 지름길을 통해 도착한 곳은 시장 안에 있는 한 청과물 가게. 각종 신선한 제철 청과물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는데요. 워낙 단골이라 어떤 재료가 어디에 있는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다는 아버님. 네, 어땠죠? 3년 넘었으니까. 물건이 싸고 신중하니까. 주문한 대로 갖다 주니까 그만큼 믿는다는 거죠. 물건 이제 골라가도 모를 소리 안 하고. 여기서 두 번째 비법 나갑니다. 바로 오랜 단골집을 이용하는 것. 같은 시각 아들도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두 손 가득 전을 들고 배달을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서 가세요? 여기는 배달지에서 좀 가까운 곳이라 저 뒤편에 빌라 단지 안에 있는 분이 시키신 거거든요.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많으면은 하루에 20건, 적으면은 5건 이렇게 돼요. 하루에 나가는. 오늘은 어떤 편이에요? 오늘은 중간치? 오늘은 한 새벽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11건 정도 했으니까. 마지막 비법은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조심 다녀오세요. 잘해주시니까 좀 신속하고 잘해주시니까. 맛은 괜찮아요? 여기서 인천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가격은 어때요? 가격도 뭐 주변에서 저렴한 것 같고. 일단 제가 배달 나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덕분에 너무 잘 썼다 이런 연락이 오면 너무 보람차죠. 그것 때문에 이게 배송을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소개를 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가장 큰 보람이라는 이들. 그래서 이런 풍경이 자주 벌어집니다. 여기 밥 있었습니다. 여기서 밥 하나씩 먹으면서 먹었어요. 나는 저거 아들만 드리거든요. 아들 좋아해. 하나 드셔. 우리 아들 같으니까. 피님. 피자 완전 맛있지? 맛있어요, 진짜. 항상 저희 문학산에서 걸어서 집까지 걸어갔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갈 때 여기서 전 포장해갖고 막걸리랑 사가요. 전이라고 해서 조금 기름지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기름지지 않고요. 남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 꼭 이윤 따지면은 영 못해. 뭐 남는 것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지만은 멀리 보고 해야지 멀리 보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시간이 지나가고 오후 3시가 돼서야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된장찌개인데요. 뜨끈한 국물에 장사하느라 얼어붙은 몸을 녹여볼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요. 오늘은 엄마와 아들만이 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반찬으로 또 전이 있네요? 아유, 웬만하면 아침에 이제 처음에 굽고 나서 한 번씩 간을 보고 그 이후로는 안 먹죠, 웬만하면. 맨날 먹으니까.
이게 전이 아무리 전집을 한다고 해도 맨날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틀려. 우리 아들은 그런데 나는 안 그래. 매번 먹어도 맛있어. 내가 원래 전을 좋아해요. 전을 좋아하는데 하여간에 뭐 물리지 않아, 진짜로. 이윤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에 2,000원 김치전을 만들었다는 사장님 가족.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가격을 지키고 서비스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릴 수 있는 만큼 제가 드릴 거고. 뭐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까지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한다지만 이곳 2,000원 김치전만큼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가격으로 손님들을 맞아주고 싶다는 사장님 가족. 그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